얼마 전 가수 장윤정이 유튜브 채널 도장TV에서 자택 내부 중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는 석 달여 만에 집값이 30억 원 넘게 폭등해서 큰 돈을 번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한남동에 위치한 초고가 아파트 나인은 한남은 도경환과 장윤정이 공동 분양 받았다고 합니다. 이 대목에서 장윤정의 통 큰 사랑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친어머니와 남동생에게 재산상의 문제로 크게 대인 적이 있던 장윤정은 절대 돈 문제는 서로 얽매이려고 하지 않아 도경환과 돈 관리는 각자 따로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장윤정과 도경환이 분양받은 나인은 한남 아파트는 그룹 빅뱅의 멤버인 지드래곤이 조용히 이사한 최고급 아파트로 관심이 모아졌었죠. 현재 이곳은 이미 연예계와 재계에 있는 다수의 유명인들이 거주하는 중입니다. 배우 배용준을 비롯해 주지훈, 전지현, 가수 지드래곤 등이 소유하며 임대를 주고 있거나 실제 거주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나인은 한남은 초호화 최고급 저층형 럭셔리 펜트형 아파트로 75평부터 101평의 대형 펜트하우스로만 구성된 예술적 디자인과 유명 조경사 사사키 요우지의 조경이 남다른 기존 프리미엄급 아파트보다도 한 차원 업그레이드된 초호화 아파트인데요. 놀랍게도 현재 100평형 매매가가 약 100억 원을 호가하고 75평 임대료가 보증금 5억에 월세 2,400만 원. 정말 엄청납니다. 아직 제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신 분은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이 중 지드래곤이 거주하는 곳은 90평형 펜트하우스. 그런데 같은 90평인데도 그냥 펜트하우스가 있고 슈퍼 펜트하우스가 있다네요. 지드래곤은 인스타그램에 이사간 새 집 일부를 사진으로 공개하기도 했는데 공개된 이미지만 봐도 그 럭셔리함의 현실 세계가 아닌 듯합니다. 그런데 최근 바로 이 아파트에 장윤정, 도경환 부부도 공동 분양을 받았는데요. 구입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시세 차익만 앉은 자리에서 30억 넘게 올랐다고 합니다. 매체에 따르면 당시 장윤정, 도경환 부부가 나인은 한남을 분양받은 가격은 50억 원대라고 하네요. 한남동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해당 매체에 장윤정이 살고 있는 호실은 꽤 큰 평형대인데 최근 거래된 동일 평수의 실거래가가 73억 원에 거래됐다며 시세도 꾸준히 오르고 있는데 만약 나온다면 현재 시세로 최소 75억 원에서 최대 90억 원으로 파악된다고 말했습니다. 장윤정은 분양받은 나인은 한남을 도경환과 공동명의로 했다고 합니다. 장윤정은 남편 도경환의 길을 살려주기 위해 최근 여러 가지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장윤정의 수입만으로도 넘칠 지경이라 돈 때문에 도경환이 KBS라는 안정적인 직장을 버리고 치열한 프리랜서로 도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도경환은 돈을 떠나 자신의 인생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 정말 치열한 경쟁의 시장에 발을 내디딘 건데요. 돈 잘 버는 능력이 너무나 큰 아내가 있기에 오히려 역설적으로 더욱 자신의 존재감을 올리고 싶어 하는 묘한 인간의 심리가 밑바탕에 깔려 있을 겁니다. 아내가 너무나 뛰어난 인물이지만 내가 아내에 기대어 사는 인물이 아닌 나라는 존재 자체도 아내 못지않게 썩 괜찮은 사람이라는 자존감을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내세우고 싶은 인간 본연의 욕망일 것입니다. 그 속마음을 눈치 빠른 장윤정은 간파했기에 자기 때문에 오히려 자존감이 떨어질 수 있는 남편을 위해 KBS에서 안정적인 아나운서를 하는 게 아내의 입장으로서는 더 나았지만 남편의 입장을 이해하고 지지했기 때문에 불의의 삶에 동의하였던 거겠죠. 그리고 이번 나인은 한남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한 것도
실은 남편의 길을 살려주기 위한 것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분양 당시 50억대인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재력은 당연히 장윤정의 재력입니다. 도경환의 아나운서 월급으로는 꿈도 꿀 수 없는 부동산이라는 것은 지나가는 개도 다 알 것입니다. 그런데 장윤정은 그런 아파트를 도경환과 공동명의로 한 거죠. 이건 절세를 위한 목적도 있겠지만 예전 어머니와 남동생과 겪었던 심각한 재산상의 피해를 생각하면 돈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겨 아무리 가족이라도 남편이라도 두 번 다시 섣불리 남과 돈 문제로 엮이고 싶지 않았을 텐데 남편의 길을 살려주기 위해 과감하게 공동명의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장윤정은 돈보다 더 깊고 큰 사랑을 도경환에게 주고 있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보면 장윤정이 돈만 아는 인간이 아니라 남편과 가족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는지가 느껴지고 특히 자기 때문에 오히려 기가 죽을 수 있는 남편 도경환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남편의 길을 살려주기 위해서 얼마나 그녀가 노력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실패할지도 모르는 치열한 연애계에서도 장윤정은 도경환을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게 물심양면으로 지원할 것이라는 짐작을 하게 됩니다. 이런 아낌없는 지원과 사랑이 가능한 이유는 도경환에 대한 무한 신뢰와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겠죠. 장윤정은 도경환과 결혼할 당시 어머니와 남동생과의 재산 싸움에 휘말려 10년간 일해온 100억대로 추정되는 돈을 모두 잃어버리고 오히려 10억대의 빚까지 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뇌경색으로 쓰러져 반신불수가 된 아버지까지 장윤정이 책임지고 있던 최악의 상황이었는데요. 도경환과 교제하기 전 이미 그런 사실을 말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도경환은 그런 것에 대해 개의치 않고 오로지 장윤정에 대한 사랑 하나만으로 장윤정을 선택했습니다. 이런 것은 사실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아무리 장윤정이 인기가수라 해도 앞으로도 계속 잘 될 거라는 보장이 없지요. 그런 불확실한 미래에 10억대의 빚과 반신불수의 아버지까지 있는 여자와 결혼을 결정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진실한 사랑이 없었다면 말이죠. 시부모 또한 그런 장윤정의 상황을 모두 이해하고 따뜻하게 받아들여줘 두 사람의 결혼을 허락해 주었고 장윤정을 친딸처럼 너무너무 사랑하고 예뻐해 주었습니다. 그런 사랑을 받았던 장윤정이라 더더욱 은혜를 갚고 사랑도 갚는 이런 행보를 보이는 거라 생각합니다. 장윤정의 남편의 길을 살려주기 위해서도 물심양면으로 얼마나 노력하는지 눈에 보여 참 보기 좋습니다. 훌륭한 가수이자 좋은 아내이자 엄마의 역할까지 잘하고 있는 이 시대의 롤모델이기도 한 장윤정이 더욱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감사합니다.